갑자기 추워진 날씨 때문에 피부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. 그래서 오늘은 다리미가 사용하는 제품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이 영상은 해당 업체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. 그럼 오늘은 티트리 아크네 데일리 워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제품은 여름에 사용했으면 더 좋았겠다 싶더라고요. 여드름성 피부 완화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바디워시이기 때문이죠. 기존 제품이 리뉴얼되어서 고급스러운 패키지를 받을 수 있었어요. 팔 등 가슴 등 민감한 바디 피부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에게 추천해요. 얼굴에 사용해도 되는데 다리미가 직접 사용해보니까 눈이 좀 맵더라고요. 얼굴에는 티트리 70 폼 클렌저를 사용하시길. 여기서 70은 티트리 잎 추출물이 70% 함유되었다는 뜻이에요. 그만큼 에센허브 제품들은 티트리 잎 추출물을 많이 사용하였는데요. 티트리 잎은 오래전부터 호주 원주민들이 사용했었고 피부 진정에 정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저도 가끔 몸에 여드름이 날 때가 있는데요. 갑자기 몸에 뭐가 나니까 속상하더라고요. 그런데 이제는 오돗토돌 몸드름을 안심하고 씻어내니까 너무 좋아요. 이 바디워시는 피부 저작은 및 독일 더마 테스트를 완료했고 동물성 원료나 부산물을 사용하지 않은 비건 제품이라 더 좋아요. 다리미는 바디워시도 아이들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지는데 티트리 아크네 데일리 워시는 엄지척입니다. 처음에는 이 바디워시가 좀 미끌거려서 잔염물이 아직 남아있나 의심을 했었는데요. 알고 보니 건강한 피부 산성도에 맞춘 약산성 제품이라 그렇다네요. 그래서 외부 환경 및 노폐물로부터 피부 지질막과 피부를 보호해준다고 합니다. 그 미끌거림은 내 피부의 지질 보호막이니 안심하세요. 그동안 뽀득함이 느껴져야 잘 씻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뽀득함은 피부 지질막이 손상된 거더라고요. 이제는 에센허브 티트리 아크네 데일리 워시로 소중한 내 피부, 아이들 피부, 남편 피부 보호할래요.